진행을 해라, 진행을. 오늘 그냥 스컷 드시면 됩니다. 밥이랑 고추장 뭐라고? 비빔밥. 오늘 심플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럼 복잡한 거 좋아하는데. 컨텐츠 제목은 랜덤 비빔밥입니다. 이걸 비벼 먹으라고? 아니요, 여기서 뽑으신 거 7가지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. 별걸 다 하네. 아이. 카메라. 아이, 초장부터 이씨. 아이. 와사비가 똥이가. 다느라고? 3분의 2. 3분의 2나 다나 이씨. 아이씨. 아, 똥손이네, 똥손이야. 아이씨. 어, 다 이런 것만 준비한 거 아니야? 아니, 먹을 수 있는 것만 어? 준비했는데 아무리 이상한 것만 뽑으십니다. 아, 먹을 수는 있지 임마. 먹기 싫어서 그러지. 고추장 안 넣어도 되겠는데? 어? 와사비에 마늘에 불닭 소스에 지금. 아! 웃어? 맞아, 참. 웃어? 야, 이 미친놈아. 저 고사리랑 나물 다 준비해놨습니다, 어찌. 조회수 떨어집니다. 오. 오. 오, 정말. 참, 고생한다, 진짜. 강자 빠진 거 아니지? 어? 그냥 냉이 맞지? 두 개 남았나? 웃지 마. 웃지 마. 야! 야, 임마! 상식적으로 누가! 야, 임마! 냄새야, 와! 마지막이지? 개그맨 김준호 씨가 제일로 좋아하는 과자인데. 김준호 씨가 이 포카칩을 좋아하는 만큼 넣으라고. 김준호 씨가 옛날에는 이 한 봉지 가지고는 안 됐어. 한 열 봉지, 스무 봉지 막 이래 막 때려 먹었거든.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는 이걸 끊었다 하더라. 적당히, 적당히. 김이랑도 좀 싸먹자. 이거 도저히 그냥 못 먹는다, 이거는. 김 준비하신다. 김준호랑입니다. 그냥 먹을게. 야, 비빔밥이 비비는데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. 어? 와, 까나리 육전 냄새밖에 안 나는데. 동민아, 네 친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뭐라 하는지 들었지? 어우, 냄새. 어우, 냄새. 인상 팍 쓰면서 얘기하는 거 들었지? 어, 와사비. 어, 까나리 액젓이랑 와사비랑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코가 와, 뻥 뚫리는데? 어? 어, 숟가락 진짜 가져. 야, 먹어봐. 막 지금 얼굴에 파크나 끈거리고 지금 막. 맛있네 이게. 근데 충농증 있나? 비염 있습니다. 맛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다. 네. 네 지금 와이 와그라노? 네. 네 와. 아, 와그라는데. 너무 맛있습니다. 이리 와, 이리 와. 아, 그리고 와사비가 못 끝나. 와사비 가만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. 고추냉이. 아, 고추냉이 죄송합니다. 살짝 중독 되는데. 의외로.
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. 김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의외야. 다음에는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냉이를 넣어서 먹을 것 같아. 고추냉이 4행시하고 마무리지겠습니다. 고추냉이를 넣은 비빔밥 의외로 괜찮습니다. 추천드립니다. 네. 냉정하게 괜찮습니다. 이 X가 됐나?